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함께 메탈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흐름 짚어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92% 하락한 13,66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상반기에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한 뒤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투자자들은 6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을 주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0만 9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고용이 둔화했음에도 6월 실업률은 3.6%로 전달에 3.7%보다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둔화했지만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스탠스를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빅테크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애플은 주간 기준으로 1.70%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A 주가도 각각 0.97%, 0.18%씩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출시한 메타는 1.24%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주는 지난해에도 질주했습니다. 올해 2분기 차량 판매량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종목별로 리비안이 주가가 한 주 동안 무려 48.26% 상승했습니다. 여기엔 증권사 웨드부시가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는 4.84% 상승했고 루시드도 8.13% 올랐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트위터의 대항마로 새롭게 뜨고 있는 게 메타의 스레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스레드의 인기몰이에 일론 머스크 CEO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위터 대항마, 트위터 킬러라고도 불리고 있죠.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가 이곳 시간으로 바로 어제죠. 지난 9일 출시 후 나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부터 생성형 AI 열풍을 몰고 온 챗GPT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데 2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스레드가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메타가 스레드를 인스타그램과 연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스타 계정만 있으면 간편하게 스레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인스타그램 가입자는 16억 명입니다. 이들이 든든하게 스레드의 흥행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스레드 출시 직전 머스크가 스레드를 비꼬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마크 저커버그와의 설전도 흥행에 불을 지폈습니다. 두 사람의 입씨름은 격투기 대결을 벌일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것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스레드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트위터를 소유한 머스크가 오히려 스레드 홍보를 도와준 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후 대규모 감원과 유료화 등 여러 변화를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실망하고 떠난 이용자와 광고주들이 많았는데 스레드는 이를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스레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올려서 팔로워와 소통하는 방식이 트위터와 비슷합니다. 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최대 5분 분량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의 인기 기능인 해시태그가 없고 개별 연락할 수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도 없습니다. 또 인스타와 연계돼 있어서 스레드 계정을 없애려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스레드가 앱스토어에 이어서 안드로이드에도 진출하면서 가입자 수 증가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가입자 1억 명을 넘어선 스레드가 트위터의 가입자 수 2억 3천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